15팩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. 네. 중량 줄여서 팩수만 드린 거 아닙니다. 중량마저도 최대 네. 중량 3kg을 챙겨가세요. 아니, 저 장조림이요. 3kg이 갑니다. 역대 최대 중량의 네. 최다 팩수. 자, 홈앤 쇼핑에서만 보실 수 있는 단독 구성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네. 뭐 사전에 주문하신 분들도 어마어마하세요. 그리고 뭐 재구매하신 분들이 매달 계속 증가하는 네. 그런 상품. 원육부터가 뭐 본죽이 만들었으니까 맞아요. 믿을 수 있는 원육 사용하지 않겠어요? 네. 네. 호주산 청정우에 100% 홍두깨 살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. 거기다 국내산 메추리알 그리고 네. 국내산 채소까지 더해서 비법 양념 소스와 함께 네. 양조 간장을 베이스로 탄생을 했습니다. 여러분 저 본죽의 매장 가시면요. 죽 한 그릇 딱 시켰을 때 나오는 게 요 밥반찬 가운데 하나가 요게 바로 장조림인데요. 네. 예, 본죽에서 직접 만든 장조림이랍니다. 근데 이게 항상 양이 좀 아쉬웠잖아요. 맞습니다. 따로 저 이거를 내가 사서 먹을 수 없을까 하셨던 분들 본죽의 노하우 레시피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한팩 안에 200g씩 담아드리는데요. 네. 이게 참 좋은 게 또 1년 동안 보관이 됩니다. 실온에서 12개월, 냉장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. 예. 부엌 한 켠에서 다용도실 한 켠에서 그냥 두고 드셔도 되는데요. 방부제 안 넣고. 네. 예. 멸균 처리까지 다 해서 아예 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200g입니다. 근데 200g이 이 안에 이제 양념과 고기와 다른 게 들어간 않죠? 게 아니라 그게 다예요. 네. 예. 우와, 보세요. 야. 고기만 해도 이렇게 실하게 들어가 있어요. 네. 통만에 꽈리고추 없죠? 여기에 또 이제 쇠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같은 경우에도 200g 동일한 중량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200g씩 오늘 총 15팩이면 네. 3kg 다 가져가셔 가지고요. 네. 한팩 뜯어서 밀폐용기에 담아 두셨다가 매 끼니 때마다 여러분 밥반찬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겁니다. 네. 예. 자, 그리고 네. 햅쌀 다 집에 있으시죠? 고슬고슬하게 네. 윤기가 차 도는 그 쌀밥 위에다가 네. 이렇게 한 젓가락만 딱 올려서 드시면 네. 벌써 침이 고이네요. 이게 여러분 저 촉촉한 이 양념이 아주 겉에 싹 예, 배어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이게 하나하나 찌짐육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네. 손으로 하나하나 찢었기 때문에 아이들 먹을 때도 부담 없이 굉장히 호로록 호로록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아우 배어 나온 느낌이 나죠? 안 짭니다. 진짜 안 짜요. 네. 그리고 부드럽고 우리 애들 먹기에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렇게 흰 쌀밥에 네. 드셔도 좋겠지만 따끈따끈하게 전 누룽지 한번 끓여봤거든요. 아유, 이 누룽지에도 여러분 정말 잘 어울리는 게 환상궁합이에요. 바로 이 장조림입니다. 예. 네. 촉촉하게 배어 나오는 양념의 느낌. 네. 그리고 누룽지의 고소한 맛과 함께 그 쫀득쫀득 씹히는 홍두깨살 느낌 자체가 달라요. 자, 그리고요. 이게 밥반찬도 참 좋습니다만 장조림이 있으면 요리 활용하시기가 너무나 좋아요. 맞습니다. 예. 예. 버터만 준비해 주시고요. 이게 지금 저 뭐 하려고 하냐면요. 버터 장조림 비빔밥이에요. 맞습니다. 아주 유명한 메뉴지요. 네. 예. 찬밥도 괜찮아요. 집에 있는 채소들 다 채 썰어 주세요. 다 넣어 주셨죠. 여기에다가 네. 저희가 드리고 있는 또 쇠고기 장조림까지 넣어 주시면 간하실 필요도 없이 한 번에 달달달 볶아서 네. 버터 장조림 비빔밥이 끝납니다. 우리 아이들 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위로 한 번씩 싹둑싹둑 잘라주시면 네. 더 이제 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애들 맞아요. 같은 경우에는. 더 네. 간편하게 이렇게 달달달 볶아만 주시면 끝나는데요. 네. 여기에 마지막에 화룡정정으로 깨만 좀 싹 뿌려주시면 네. 손님 접대하실 때도 이거 정말 이거 저 전문점에 괜찮죠? 나가시면 꽤나 비쌉니다.